왜 치마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잖아. 치마 아니잖아, 친구야. 치마 아니잖아. 28살 여성분이네요. 28살이시고요. 그리고 168에 63kg. 살짝 체중이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추구하는 스타일은 딱히 없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편인데 꽂히는 아이템 돌려입는 편입니다. 평가받고 싶어요. 이라고 보냈습니다. 야, 근데 28살이면 내가 35살이잖아? 나보다 7살이 어린 거야? 나보다 7살이 어린데 28살인 거야? 나는 28살인 나이 사람보다 7살이 많은 거야? 아, 존나 진짜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하냐 진짜로. 이러다가 진짜 아 오바야 미쳐버리겠어 그냥 진짜. 아니 어떻게 내가 28살보다 7살이 더 많을 수 있지?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스트레스 받았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살이신 여성분인데 아우 난 너무 잘 입었는데? 여기 그거네요. 이거 어디죠? 아, 뭐 어딘지 몰라요. 일단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168이면 키가 어느 정도 크신 편이고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키가 여자분 168이거든요 체중이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체중 커버 잘 하시면서 약간 스트릿하게 신발로 포인트를 잘 주셨네. 느낌이 있어요. 기대됩니다. 28살 친구 기대돼요. 나쁘진 않은데. 아, 왜 치마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잖아. 치마 아니잖아, 친구야. 치마 아니잖아. 왜 치마가 나오냐고, 치마가 여기서. 아니지. 좋았는데, 앞에. 무드가 너무 믹스매치야. 너무 맘대로 입었어. 너무 맘대로 입었어요, 지금. 머리도 너무 해그리드 느낌인데. 좀 머리카락 이거 뿌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요런 느낌.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뭔가 이게 뭔가 예쁘면서도 뭔가 이상해. 뭔가 감각적이면서 촌스러워. 왔다 갔다 하시네. 뭔가 느낌이 지금 이런 느낌의 니트에다가 뭐 여기 안에 핑크가 같이 겸이된 양말도 그렇고 뭔가 감각적인 컬러 센스가 있어 보이면서 또 이런 레더 소재의 치마를 또 되게 잘 입어냈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이야. 차라리 이거를 좀 묶었다면 반 묶음이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좀 애매하네요. 왔다 갔다 하네.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요. 에? 립밥 카디건을 이렇게 입어버리면 립밥 사장님 속상하다고요. 애매하게 입으시네요. 굉장히 좀 애매하게 입네요. 요거는 솔직하게 너무 짬뽕이야. 차라리 그냥 안에 이렇게 두꺼운 후드티를 입지 말고 카디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안에 그냥 티셔츠, 롱슬리버 같은 거 그냥 청바지 안에 넣어서 입었다면 혹은 빼서 입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 무드가 강한 에코백보다는 차라리 그냥 백팩이라든지 그냥 핸드백 아니면 좀 큰 클러치백 같은 거 아니면 그냥 토트백이 내가 가죽으로 돼 있는 좀 뭔가 좀 예쁜 가방, 그냥 예쁜 가방. 너무 그냥 에코백이라는 거지. 이게 아쉽네.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 옐로우 비니에다가 카디건에 여기 뒤에 지금 이거 케이스에 신발에 너무 포인트가 너무 많았다. 차에 뒤에 별마당 도서관이 훨씬 더 예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꺼내요? 이거 책은? 스파이더맨이 오나요? 뭐 볼 수 있나요? 저걸 너무 높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벨트를 했었으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됐을 텐데 차라리 청바지보다는 이렇게 아이보리 지금 느낌이 있어서 아이보리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다면 좀 더 컬러웨이도 맞으면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코듀로이 소재의 와이드 팬츠 같은 거 그런 거 입어줬으면 좀 맞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 아, 뭔가 2%가 부족하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꽂히는 대로 막 아이템 돌려 입고 막 입고 싶은 대로 입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좀 어떻게 입을지를 정하기만 하면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꽂히는 대로 입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다 보니까 어떤 건 잘 입었는데 어떤 건 못 입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옷을 좋아하니까 꽂히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본인이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정리를 해주면은 훨씬 본인만의 개성 확실한 스타일이 딱 나옵니다. 그럼 훨씬 더 예쁜 코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거를 뭔가 딱 집어서 딱 뭔가 정리를 해서 딱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친구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짱대님. 방금 실시간 보다가 한번 팬평 받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6살에 153에 40kg입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보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야, 이 비행기에 이거 감성샷이네. 비행기 어떻게 찍혔냐 이거? 야, 딱 비행기와 너와 단 둘이네. 어? 야, 이거 사진 찍어준 사람 예술인데 비행기 딱 찍었네. 자, 일단은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꼭 여기다 이렇게 많이 넣는다. 이거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여기 늘어나. 캥거루 주머니 된다고 진짜. 많이 넣지 마 너무. 이거 앞에 다 이렇게 흐물흐물거려진다 나중에 당겨져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너무 역광이야. 너무 역광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걸 봤을 때는 살짝 이제 셔츠가 너무 크다. 너무 어른인 척 입었어. 너무 언니 거 입었다. 사실 본인은 그냥 아래 셔츠를 좀 작은 거 입었어야 돼. 친구가 입으려고 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그 코디는 지금 이 셔츠보다는 슬림한 셔츠를 입었어야 돼. 오케이? 너무 크단 소리야. You got it? 야, 이런 모기망 블라우스. 사실 이건 이제 남자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페미닌한 게 너무 강하고. 또 이게 또 이제 아이보리 모기망 블라우스는 좀 또 뭔가 깨끗해 보이질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요거는 이제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 너무 올드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청바지의 핏은 뭐 뒷모습이라 보기 힘들겠지만. 나 지금 딱 걸려. 3초에 딱 봤어. 그냥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싶은 것 같아. 지금 나이에 비해서 뭔가 좀 성숙하고 막 약간 어른같이 입고 싶어하는 좀 열정, 열망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하게 입어. 아직은 이렇게 페미닌한 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간 뭐 이런 느낌들은 아직 좀 힘들어. 본인이 진짜 옷을 정말 잘 입거나 성숙한 피지컬 타고 나야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은 약간 좀 그런 것보다는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좀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줘야 훨씬 나. 알았지? 오케이? 왜 이렇게 얼평해달라 그래? 나 또 욕먹어. 아 진짜 이분인 거죠? 나도 BJ 할 거다 탈락! 에, 왜냐면 일단은 토론 방송 하기에는 열받는 느낌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머리 색깔도 좀 검은색이면 검은색, 갈색이면 갈색이어야 되는데 이 뭐 어중떠중한 머리 색깔, 그리고 뒤에 있는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발렌시아가 이 니트를 많이 안 입는데 한 번씩 입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입었단 소리겠죠? 아, 여기 입술이 너무 변태 같아요. 뭔가 좀 이런 스트릿으로 입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입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이 얼굴이 살짝 그 여성미도 좀 있어요. 일본 저기 다과 파는 알바생 같은 느낌? 하이! 하이! 하지마! 아니 얼평 안 해. 얼평 안 해. 이분이 그냥 해달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분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지 제가 막 저도 진짜 못생겼는데 뭐 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또 뭐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